알림 왔. 아니 온 건가? 아직 안 들어왔어. 안녕? 네. 안녕? 안녕? 아? 안녕? 반가워. 멋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라니. 와, 물음표 엄청 찍혀. 왜? 너무 오랜만이지.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이다. 나도 오랜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어색하다. 나 오늘 좀 섭녀 저 오늘 좀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침보다 빠졌어. 아 그래? 아니 오늘 애교살이 미쳤는데? 더 두꺼워졌어요? 좋겠다. 나 좀 줘요. 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야지. 반가워. 반가워. 다들 왜 이렇게 딱딱해? 안녕하세요? 아 그니까 안녕. 안녕. 찡이 너무 오랜만이야. 맞아. 아니 내가 사진도 올리려고 사진첩을 막 찾아봤는데 생일날 찍은 사진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올릴 사진이 없었어. 아 맞아. 사진 화장할 올릴게요. 화장할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언니 안경 잘 너무 잘 어울린다. 어, 감사합니다. 이거 썸녀가 선물해 주신 안경. 아 진짜? 잘 어울려. 생일 때. 생일 때였나? 언제 선물해 주신 것 같은데. 오 막 던지네 이제. 어, 아니 어제 제가 막 순댓국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 순댓국이 스폰이야. 아니 별 다 많은 것들 다 스폰 줄 아셔. 그러니까. 어 근데 우리 둘이 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야. 그치?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스크림 때인가? 맞아, 나 검은 머리 때였던 것 같아. 맞아. 담이랑도 방에서 막 셋이서 맞아. 하고. 이번 앨범 최애곡이니? 이번 앨범 이번 앨범이면 비커즈 앨범인가? 아 비커즈? 아 이번이지. 아직까지 이번. 저는 다 좋았어요. 저도. 솔직히 저희가 몇 시간을 들여서 완성된 곡인데 다 내 새끼 같죠. 버릴 곡이 없죠. 저희 곡은 컨셉 뭐야? 어, 아 비커즈 컨셉이요? 비커즈 컨셉은 약간 집착. 널 갖고야 말겠어. 아 어제 저 VF인데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어제 유연이랑 다미가 그 깻잎 논쟁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잖아요. 가연이는 그 깻잎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진짜? 거짓말치지 마. 아니 근데 나는 약간 상관없다 주의. 근데 굳이 깻잎 왜 굳이 내가 생각했을 때 가연이는 깻잎 있는 반찬을 반찬집을 안 갈 것 같아. 그리고 굳이 그 뭐 내 친구든 어떤 타의 여자인 친구든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신경 쓰는 사람을 안 만날 것 같아. 싹을 끊어버리겠다. 네. 싹을 잘라버려. 굳이. 맞아. 맞아. 아 요. 그다 맞다. 그것도 있었다. 근데 썸녀가 다른 연예인 깻잎을 떼줘. 다른 연예인 깻잎을 떼줘? 다른 연예인 만날 일이 있어요? 아니 약간 상황도 있고 너랑 그 다른 연예인 분이랑. 썸녀랑 이렇게 셋이 밥을 먹는데. 아 예를 들어서? 어 썸녀가 그 다른 연예인분 깻잎을 이렇게 떼줘. 예를 들어? 잘 몰입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그 깻잎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렇게 떼는 거 내가. 아 진짜? 깻잎 좋아해. 난 깻잎 진짜 좋아해. 아 진짜로? 아 진짜? 깻잎을 떼줘. 그 떼줄 수 있죠. 어제 왜 나부터 안 챙기냐고. 아 진짜로? 근데 약간 이럴 것 같아. 내 깻잎은 안 떼주는데 남의 깻잎을 떼준다? 그럼 짜증나지. 그럼 좀 말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근데 제가 이걸 봤어요.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깻잎을 떼준다는 거는 그 과학적으로 뇌 신호가 그 사람한테 가 있다.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던 거다. 그러므로 안 된다.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기분 나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썸냐. 웃겨. 썸냐 하지도 않았는데 혼나고 있네. 그러니까.
그치.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막 사람 심리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더 이렇게 몸이 기울인다든지 그 시선도 그 사람의 한 행동을 계속 보게 된다니까. 약간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럴 수 없어. 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마주보고 밥 먹을 때 막 약간 이렇게 기대서 먹냐?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먹냐? 이거 관심 있는 사람이 더 앞으로 가게 된다. 약간 그런. 지금 가연이 썸녀한테 아주 관심 있네. 이렇게 있으니까. 엄청 다가가고 있는 중. 내가 잘못했대. 너가 잘못했다고? 아니 여기 댓글에 썸녀가. 새우 논쟁은 뭐야? 새우 논쟁? 아 어? 싸서 남반도 아니 근데 아니, 솔직히 새우는 진짜 이해 웃겨. 안 돼. 아니 새우는 깔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난 배고픈데 왜 남을 까서 줘? 그러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연인이 있어. 연인이 있는데 연인이 아닌 타인을 먼저 준다고? 야, 먼저 주는 게 그게 아니고 뜨거우니까 까서 주는 거야. 타인을? 뜨거워서. 새우는 근데 자기가 까 먹읍시다. 아니 타인은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근데 껍질 맛있는데 껍질을 먹어야지. 근데 나는 껍질을 다 먹는 편이에요. 머리도. 머리 맛있지. 머리 튀기면 진짜 맛있는데. 나 내장까지 다 그 머리까지 다 먹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알아서 새우를 만약 받았다. 그럼 그냥 알아서 돌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 까주는 것도 이해 안 돼. 이것도 센스야. 만약에 받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내 친구한테 다시 야 너 먼저 먹어 이러라든지. 그치. 그리고 그 까주는 그 어쨌든 연인의 연인은 끼부리는 거다. 오, 그 친구한테. 그게 그 확률을 열어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없다. 그쵸. 네, 별로다. 그 남자인나 여자인 분도 별로인 거고. 맞아. 다 별로이다. 맞아. 오, 다 안 까서 드시는. 맞아.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 자기 새우는 스스로 먹자. 맞아. 옆에 멤버들 있냐고요? 여기 식사 중이시고 휴식 중이시고 뭐 그러세요. 야 이게 자체를 잠깐만. 가위 너무 예쁘다. 어때요? 단발하고 나니까? 저요? 단발의 장점. 단발의 장점. 머리가 빨리 마른다. 쭝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머리가 빨리 마른다. 오. 머리가 빨리 마른다? 진짜 한 5분 걸리겠다. 머리 근데 솔직히 말리는 그 시간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머리 감고 아침에 이제 감잖아요. 이렇게 감고 샴푸가 조금 들고 린스도 조금 들고. 좋다. 좋은데? 그러고 이제 딱 가르마 타놓고 할 일 하고 있으면 알아서 말라요. 좋다. 드라이기 많이 안 쓰고. 또? 그게 단 것 같아. 그래? 많이 없어요. 이쁘다. 아! 장점. 정말. 그리고 이제 장발, 단발 둘 다 할 수 있는 거. 둘 다 할 수 있는 게 장점. 맞아. 그거 좋은 거 같다. 언니는 뭔가 금발하고 뭔가 자기의 이런 느낌이 달라진 거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금발 하잖아요? 그러면 화장을 하고 다녀야 돼요. 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하지만 저를 안 하고 다니죠? 확실히 그건 있어요. 흑발할 때는 쌩얼이어도 약간 얼굴이 좀 더 환해 보이고 립만 발라도 뭔가 그래도 좀 얼굴이 그래도 갖춰진 느낌? 좀 화사해 보여. 예의가 있는 느낌이 있는데 약간 저는 제 기준으로 제 얼굴에 빗대서 말했을 때 제가 쌩얼일 때 금발이면은 좀 그래? 힘들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런 느낌 딱히 못 받았던 것 같아. 그래요? 뭐야? 근데 언니는 흑발도 그렇고 금발도 그렇고 다 잘 어울려요. 진짜? 응. 너도. 뭐지? 시연이가 방금 왜? 정말? 다미스. 밤이 색깔이 다 빠졌네? 뺐어요. 아 진짜? 근데 너 머릿결이 진짜 너 탄탄하다. 머리가 탄탄하다. 좋은 샴푸 쓰나봐. 좋은 샴푸? 원래 이 정도로 한 번 더 빼면은 머리가 끊겨야 되고 끊길만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처럼 그때 이렇게 신기하다. 진짜 좋겠다. 샴푸 뭐 써요?
샴푸? 그거 샴푸? 응? 탈모 샴푸 쓰는. 맞아, 저도 요즘 탈모 샴푸 써요. 써야 돼, 그럼 써야 돼. 뭐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쓰고 있어요. 그거 좋아? 아직까지 모르겠어. 또 사야 되는데 그걸 다 썼는데. 우리 썸녀들 무슨 샴푸 쓰시려나? 탈모는 근데 탈모가 진행됐을 때 쓰는 거 쓰는 게 아니라 탈모가 진행되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는 거야, 매일매일. 우린 또 머리를 많이 하니까. 맞아. 여튼 뭐든 다 미리미리인 것 같아. 맞아, 맞아. 비타민도 그렇고. 맞아. 아, 요즘 비타민 챙겨 먹잖아. 저도.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 비타민 여러분, 그 밥 먹을 때 다 먹고 나서 먹지 말고 밥 먹는 중간에. 아, 진짜로? 뭐 한 알에서 두 알 정도. 매 끼니마다. 근데 그렇게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네,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 저희 아버님이 아빠가 그렇게 드시거든요. 아, 우와. 신기해요. 저는 약간 빈속에도 많이 먹어. 빈속에 절대 먹으면 안 돼. 정말 큰일 나요.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까먹고 있다가 아 자기 전에 아 비타민 이러고 이러면서 먹어요. 빈속에 먹으면 진짜 큰일 나요. 위가 너무 상해. 아 나 맛있어 진짜. 큰일. 빈속에 안 좋아. 빈속에 그래 빈속에 커피도 안 좋다고 하긴 하던데. 근데 커피는 아침에가 진짜. 너무 좋아. 어디가? 아. 바이. 이거 유연이 거 아니지? 응, 제 거, 제 거, 제 거. 유천이. 나 마스크 못 떠났지. 유천이. 새 거 달라 그래. 쿨톤이 나? 괜히 웜톤이야. 모르겠어요. 핑크 이런 거 잘 어울리는 거. 이 혈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혈관? 혈관은 빨간색이랑 파란색 아닌가? 아니, 여기 색깔 봐. 어디? 빨간색. 빨간색이면 파란색이 초록색이에요? 너 약간 파란색인데? 난 약간 초록색이다. 오? 그리고 약간 보라색도 있어. 아, 초록색을 찾았어. 뭐, 야, 초록색 어떻게 생겼어? 초록색은 뭐야? 아, 그냥 궁금해서. 아, 그래? 파란색밖에 없거든요. 파란 원래 나도 초록색. 원래 적혈구랑 초록색이야. 웜톤. 원래 초록색이야. 그래? 나는 원래 일평생 살면서 빨간색이랑 파란색만 있는 줄 알았어. 넌 여기도 초록색이다. 여긴 보라색이야. 맞아, 여기는 초록색이다. 와우. 그냥 초치기. 썸녀들은 뭐예요? 1톤 헐. 8톤 트럭. 나 우리 요즘에 MBTI에도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또 왜 다른 MBTI 검사가 있었는데 그거 했는데 S가 여기, T가 여기. S가 되게 이상적인 거죠. 그런가? S가 이상적인 거예요? 응. 그렇대요. 그 두 번째 있는 거? 뭐? IS? N이 감정. 그런가 봐요. 감성? 너무 감성. 귀여워요. 근데 막 가연이 뭐지? 자기는 N 같다고. 난 N 같아. 사람들 고민 잘 들어줄 때 나 N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러는 것 자체가 약간 분석하는 것 자체가 그쵸? 근데 이미 아까 만약에 너희 다 거부하는 거 보고 이미 S니까. 재밌어. 아, 그거 재밌어. MBTI. MBTI. 분석하는 거 너무 재밌어. 맞아. 아니 저는 그 엄마가 그 어릴 때 그 청소년 심리 그 상담사셔가지고 저 옛날에 MBTI 검사를 제가 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도 제가 ENFP였대요. 근데 최근에 뭐 J로 나오긴 했지만 또 제가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NFP가 약간 즉흥적. 즉흥적. J가 좀 계획적. 우리 중에 계획적이 있나? 나 완전 계획적이지. 아, 다미 언니? 나 여행 갈 때 스케줄 표 짜요? 나 다 짜. 나 어디 갈지랑 거기 전화번호랑 주소랑 몇 분 걸리는지랑 다 모아야 돼. 오. 대박.
근데 저런 계획적인 사람이랑 여행 가면은 좋을 것 같아. 아 진짜? 저는 근데 또 그거를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다 뽑아놓고 그냥 선택적으로 가고 싶은 것만 이렇게. 약간 융통성 있는 제이다. 근데 약간 다 지켜야 되는 제이들이 있어. 나 절대 못해. 약간 제 친구 중에 다 지켜야 되는 제이가 있어가지고 좀 힘들어. 난 갔다가 좀 피곤하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쉬는 거 많아. 좀 못 지키면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 우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난 그런 거 없어. 그냥 가자 이러면 가서. 맞아. 나 좀 맛있어 보이나? 그러면 뭘까? 맞아. 가다가 좋다 이러면 들어가고. 그 식당을 가기 위해서 리뷰를 다 찾아봐야겠다. 다민이 그러면은 만약에 그 어플에서 밥 시켜 먹을 때 네. 엄청 꼼꼼하게 보겠다. 네, 저 리뷰 다 보고 사진 다 보고. 오. 역시. 오 나도 그러는데? 언니 그래? 제일 수도? 나 제일 수도? 언니 그래서 포기한 밥 안 먹잖아요. 나 너무 잘 알아. 시연이도 너무 예쁜데 나와주세요. 네? 아니요, 제가 버리고 올게. 아니야, 같이 버리자, 제발. 아, 한 명밖에 못 봤는데. 이쁘니. 안녕, 여러분. 밥 맛있게 먹었어? 네, 아주 배가 터질 것 같아요. 터진 거 보여주세요. 터진 거 보여줘요? 진짜 터졌네. 그쵸. 멋져. 언니 오늘 아침에 라떼 먹었냐는데? 나? 시연이? 모르겠어. 우리? 그냥 여기 언니라고 써있었어. 우리? 나도 언니일 수도 있어. 맞아. 아 그렇지. 나도 언니일 수도 있지. 아니 나도 이제 그럴 시기라고. 저는 라떼 안 먹었어요. 유자차 먹었어요. 내 유자차 어디 갔지? 너의 유자차? 어디 갔어? 버렸나? 유자. 나 오늘 차 마셨어. 무슨 차? 그 TWG인가? 맞나? 모르겠어. 거기서 그 차를 마셨어요. 거기 차 좋더라고요. 티백이 티백이 되게 좋아요. 약간 천으로 돼 있어서. 오. TWG? 맞나? 맞나요, 여러분? TWG. 다들 숙소 가요? 아 버리고 있는 거구나. TWG. 아 이게 뭔지 알아요? 약간 블랙티 같은 거 파는 거. 맛있더라고. 그때 여기에 막 우유 타가지고 꿀도 살짝 넣어서 먹는데 약간 그 밀크티 같은 블랙 밀크티. 딱 그 맛이었어. 신기했어. 언니 오늘 약간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 같다. 여러분 제가 땅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어디냐면 바로 내 마음속? 좋은데? 가연이도 오늘 젊은 대표님이라는데? 아 좋아요. 회의를 시작하지. 네. 안건을 가져와봐. 안건이요? 안건. 안건을 가져왔네 진짜. 안건. 좋아 사인. 혹시 욕인가? 헐. 아따 배부르다. 좋아 좋아. 요즘 환절기에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건조하니까 물도 항상 많이 마시고 하자. 저녁 추천! 오케이, 저녁 추천하고 오케이, 저희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녁 추천! 뭐 먹지? 저녁은 요즘에는 따뜻한 국물. 아, 국물 좋죠. 뚝불. 저는 그 요즘 백숙이 좋아요. 그 백숙에 그 배 가르면 이렇게 찹쌀 있잖아요. 그 찹쌀이 국물에 살짝 좀 적셔있어서 촉촉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김치 젓가락에 침을 한 번씩 싹 바르고 소금을 싹 찍어요. 그 다음에 밥에 촉촉촉 이렇게 해주면 약간 맛있겠다. 담백함과 그 짠맛이 짜라만 촉 이렇게 퍼지면서 아주 조화가 대단한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가연이는? 맛있겠다. 저는 뚝불. 뚝불. 오, 뚝불에 당면이 그렇게 맛있어요. 어, 그렇죠. 그리고 뚝불에 파가 많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그 뚝불 적당히 고기랑 밥이랑 밥 반까지만 딱 먹고 그걸 반을 국물에 쏙 넣어가지고 밥 그 알맹이 살살에 국물 촥 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저녁 메뉴 추천은 뭐 백숙과 뚝불. 아니면 뚝불. 아 이제 빠이빠이 누나. 네 저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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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